예지 씨한테 다 들었어요. 내가 차용 씨 결정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달려올 거 아니까. 이런 결정 내린 거예요. 슬혜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한 길입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기라도 해요?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가게... 당신 죽으면... 그럼 나는... 아... 어차피 헤어진 사람... 생판 남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지. 죽든 말든... 이러고 편안하게 살아요? 따지고 보면 슬래시 불행 전부 나로 인해 일어났어요.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이제 슬래시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없이. 그만해요! 창호씨 바보예요?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창호씨 못 보니까 보고 싶어 죽겠고 혹시 다치기라도 했을까봐 걱정돼서 미치겠고 나한테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당신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옆에서 죽어요. 나한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ได้ที่วิวและอย่าลืมกด subscribe เพื่อไม่ให้พลาดอะไรดีๆจากเรานะคะ